안녕하세요. 샤로바입니다. 아, 주말이고요. 낚시터에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원형 고관절채비 좀 변형을 해서 오늘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찌는 3.37kg 9푼 정도 되는 75cm 찌를 좀 사용해볼 거고요. 오늘 뭐 원줄은 모노 1호입니다. 오늘 채비는 뭐 전 시간까지 사용했었던 원형 고관절 채비의 밑에 부분에 형상기어가금을 좀 제거하고 밑에 쪽에 사슬을 좀 7cm 정도 달았고요. 뭐 밑에는 젤 바닥 봉돌로 롤링 수입회를 좀 달아놓은 상황이고요. 뭐 오늘 그 바늘 목줄은 7cm 정도 그렇게 사용해 볼 거고요. 바늘은 초세강 붕어바늘 무미늘 6호를 좀 사용해서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흔들이 단품으로 뭐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오늘 뭐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까만 케미구모 기준으로 해서 딱딱 떨어지는 그런 찜아침을 해놨고요. 오늘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기가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입질을 잘 안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뭐 이럴 때는 어분 성분을 좀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은데 뭐 오늘은 뭐 입질이 좀 더디더라도 뭐 흔들이만 사용해서 깨끗한 입질 몇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좀 부는 날은 찌탑을 좀 한 마디 정도만 내어놓고 하는 게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맞춰서 한 마디 반이나 두 마디보다는 한 마디를 내놓는 게 바람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좀 무겁게 맞춰야 됩니다. 낚시를 좀 해보고 올리지 못하고 빨림이 좀 생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무겁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큰 폭의 입질보다는 한두 모 부드럽게 올라오면은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은 붕어 낚시에 있어서 찌를 보는 거에도 좀 도움이 안 되고 또 수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은 낚시에 있어서 좀 악재입니다. 심하지 않은 바람은 입질에 도움은 되긴 하지만은 오늘같이 좀 바람이 센 날은 낚시에 있어서 악재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말에 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날은 좀 더 부지런히 집어를 해야 그나마 좀 붕어의 얼굴을 좀 볼 수 있고요. 저수온기다 보니까 입질 횟수도 아주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반응은 나타나고 있는데 살짝살짝 들어가는 그런 입질이 나와서 씨탑을 조금씩 지금 올리고 있고요. 빨리지 않는 선까지만 올려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너무 없어서 어분 가로를 좀 묻혀서 좀 던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입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바람이 부니까 체온도 좀 떨어져서 추워서 옷을 좀 입고 왔고요.
낚시 초기이고 뭐 흔들이를 쓰다 보니까 치어들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부지런히 집어를 해야지 성어들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집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본지도 거기 가본지도 오래돼가지고. 아니 반대쪽이 반대쪽 안쪽이잖아. 그렇죠. 군산 한평 못 미쳐서 무안이니까. 이쪽 군산 반대쪽인가? 대산물은 엄청 많이 올라오겠는데. 아니 가면은 이제 처음에 갔더니 맨 해산물을 주는 거야. 근데 막 센 것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언제 먹어봤어야지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촌놈이라고 하면서 이 좋은 걸 근데 해마다 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지 지금 올해 갔을 때 13,000원이다. 왜 좀 미약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국물도 아주 걸쭉하고 고기도 좋아. 고기가 좋지.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워지면은 물이 점점점 이제 차가워질수록 밀도가 높아져 갖고 밀고 올라오는 게 막 끈적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까야 되니까 얼굴 보려면 안 그러면 허참질이 많이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좀 많이 올라오는 거를 까봤더니 두 템포 쉬고 한 템포 쉬고 두 템포 쉬고 갔더니 다 허참질이야. 그냥 올라오고 시작하면 바로 까면 또 걸리고 물론 치어가 못 먹고 건드려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허참질이 나오지만 일단 허참질은 늦었다고 봐야 돼. 참질이 늦었다고 보고 좀 빨리 한 템포 빨리 채야 돼. 이것도 안 달려. 치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치어가 건드려서 먹질 못하고 들기만 하니까 올라올 수도 있어. 치어의 원인. 일단은 큰 애들이 모여야지 호참들이 덜 나오니까. 오늘 주말 낚시를 좀 해봤고요.
원형 고관절 채비에 사슬을 연결해서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뭐 저수온기다 보니까 입질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뭐 흔들이를 쓰다 보니까 치어 위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낚시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랬더니 채비가 다 빠져나간 상황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